CN 1, 2, 3, 4, 5, 6, 7, 8, TN 1이에요. 심퍼세틱 갱글리온, 다른 말로 퍼스트 소래식 갱글리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심퍼세틱 갱글리온이 줄줄이 있어요. 그것을 이어주는 끈이 심퍼세틱 트렁크예요. 여기 뭔가가 있죠? 화이트 커뮤니케이팅 브랜치. 이거는 그레이 커뮤니케이팅 브랜치. 액선을 싸고 있는 게 뭐죠? 마이엘린 시스. 마이엘린 시스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얘요. 지방은 하얘요. 뭐 노랗기도 하지만 하얘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커뮤니케이팅 브랜치는 하얗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가 있죠.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의 액선에는 예외적으로 마이엘린 시스가 없어요. 따라서 그레이로 보입니다. 플랭크닉 너브입니다. 퍼스트 소래식 갱글리온에서 액선이 올라가죠. 이 심퍼세틱 트렁크를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둘째 뉴런하고 시냅스를 하죠. 그 둘째 뉴런, 즉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의 너브 셀 바디는 여기에 있어요. 인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이라고 합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뭘까요? 그레이 커뮤니케이팅 브랜치이죠. 마땅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이니까 그레이예요. 그 다음에 이쪽을 쭉 따라서 교감신경 자극을 하겠죠. 보기를 들어서 팔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 벽에는 스무스 머슬이 있어요. 따라서 팔에도 교감신경 자극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얘를 따라서 CN78이니까 브레이키얼 플렉서스를 이룬 다음에 팔까지 갈 거 아니에요? 예, 팔에다가 교감신경 자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갱글리온은 하나고 스파이널 너브는 두 개예요. 그레이 커뮤니케이팅 브랜치가 두 개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스플랭크닝 너브예요. 예, 이 스플랭크닝 너브는 스파이널 너브를 따라가지 않아요. 보통 아터리를 따라갑니다. 아주 똑똑해요. 아터리는 머리, 목 구석구석으로 다 퍼지지 않습니까? 그 아터리를 따라가면은 머리, 목에 있는 모든 스무스 머슬에 분포할 수 있어요. 교감신경 자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놈은 스파이널 너브를 따라가고 어떤 놈은 아터리를 따라서 결국 스무스 머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놈이 있죠? 미들 서비컬 갱글리온, 슈피리어 서비컬 갱글리온.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레이 커뮤니케이팅 브랜치가 두 개 있고 그리고 네 개 있다는 것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스플랭크닝 너브가 아터리를 따라서 머리, 목에 쫙 분포를 합니다. 슈피리어 서비칼 갱글리온은 크겠죠? 예? 일단은 스파이널 너브 4개랑 이어지잖아요. 아주 커요. 자기 엄지손가락 손톱만큼 커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들 인피리어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2개의 갱글리온이 합쳐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것을 서비코 소래식 갱글리온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스텔레이트 갱글리온이라고 해요.